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 지역이라고 다들 아시죠? 그래서 천호역 주변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재미랜이 이제 천호역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천호 롯데시네마 앞입니다. 롯데시네마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아마 화면을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바로 노대역 거리가 있는데 지금 좌측으로 보시는 곳이 이제 그 천막을 쳐놨죠. 이제 공사를 하려고 성내 3구역입니다. 성내 3구역은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는 조금 멀었고요. 지금 현재 상가하고 오피스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건너편에 로데오 거리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횡단보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천호역의 지하차도가 폐쇄가 됩니다. 2월 28일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횡단보도가 생기는데 천호역 주변에가 지금 옛날 그 구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헐어있고 조금 지저분한 그런 느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좀 새로운 건물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앞에 보시는 지금 왼쪽으로 새 건물이 있습니다. 강동 필리스라고 하는데 저기가 강동역 앞입니다. 지하철 5호선이고요. 그래서 이쪽 주변에 이제 새 아파트가 생겨났고 지금 이제 유턴을 준비하려고 있는데 유턴을 하면은 이제 천호역이 나오죠. 직진을 하면은 상일 IC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천호역 주변으로 제가 한 바퀴 돌아볼 건데 쭉 한 바퀴 보시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천호역 주변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지도도 위에다가 표시해 놓을 건데 지도를 보시면서 천호역 주변 한 바퀴 보시면은 천호역 주변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계획천지가 될 건지 아마 판가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턴을 해가지고 쭉 직진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직진하면은 천호 대교가 나오죠. 지금 우측으로 이제 이마트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펜스 쳐진 데가 성내 3구역 지금 상가 분양하고 오피스 분양하고 있습니다. 4월 정도에는 아파트가 이제 분양할 예정이고요. 여기 로데오 거리 표시 있죠. 바로 여기 앞으로 이제 횡단보도가 생깁니다. 횡단보도가 생기고 지금 가운데 조금만 더 가보시면은 지금 지하차도가 여기 나오죠. 이 지하차도가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내 3구역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 로데오 거리하고 바로 횡단보도가 생겨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존에는 여기 지하차도가 있죠. 지하철 지하차도를 건너서 노대우 거리로 가는 아주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버스 중앙차로가 가운데로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교통의 흐름이 좀 원만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서울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은 이제 현대백화점 뒤쪽인데요. 여기는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마지막으로 보여줄 거고 이쪽 우측으로 보이는 안쪽으로도 지금 옛날에는 좀 빨간색 점등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거기도 완전히 지금 탈바꿈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고요. 지금은 성내 3구역 근데 현대백화점 건너편 쪽으로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좌회전 하려고 기다리는데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브라운스톤 오피스텔입니다. 지금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0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 165만원에 월세되어 있고요. 지금 천호 지하차도가 폐쇄된다는 현수막도 보이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공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역세권이라서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고, 천호역 자체가 5호선하고 8호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인데, 여기 전체가 다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선두주자가 현대백화점 건너편, 지금 6번 출구 바로 앞에가 펜스 쳐져 있죠. 여기 이제 공사가 들어갑니다. 아마 화면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 위치를. 그리고 이제 여기 국민은행 보이시죠? 국민은행 보이는 여기가 바로 또 이제 쭈꾸미 골목이라고 또 아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천호동에서. 천호동은 현대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건너편 쪽이나 양쪽 다 굉장히 복잡해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가 공실 자체가 없고요. 성내 3구역 여기도 상가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초역세권이고 서울에서 이만한 위치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가 공실 자체가 없어서 좋고요. 대신에 이제 분양가격이 조금 비쌌기 때문에 수익률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수익률 같은 경우는 강남권 같은 데는 보통 4% 찾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강남권에는 보통 4% 수준으로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5% 6% 그 이상을 보고 투자하시면은 아마 매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강남권은 보통 4% 수익률을 보시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호동 지금 왼쪽으로 또 펜스 하나 쳐졌죠. 여기도 지금 큰 건물 하나 들어가려는지, 예전에 여기가 자동차 공업사였는데요. 지금 또 펜스가 쳐져가지고 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동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가 펜스 쳐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곧 지금 개발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이니까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천호역 주변 꼭 한번 보시면은 괜찮겠습니다. 특히 천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도 굉장히 많이 가요. 실례로 뭐 저희 딸내미들도 천호역으로 한 번씩 놀러 가고 이러더라고요. 친구들 약속을 천호역으로 잡고. 특히 천호 로데오 거리가 아주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 보여드렸던 성내 3구역하고 횡단보도까지 생겨나니까 접근성이 더 좋아서 천호역 주변 자체가 이제는 지하차도를 거치지 않고 횡단보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개발이 먼저 되어 있는 곳이 성내 3구역 천호역 6번 출구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이제 가는 곳은 현대백화점 뒤쪽입니다. 현대백화점 뒤쪽으로는 옛날에 그 빨간 집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도 좀 펜스들이 다 쳐져 가지고 공실이 아주 개발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제 좌회전 해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죠? 여기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전체가 다 좀 개발을 하려고 펜스가 다 쳐져 있는 상태에 있고요. 예전에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올 거고요. 성내 3구역 처음에 보셨던 거기는 아파트도 들어오지만은 상가 위주가 많이 될 것 같고, 현재 여기 보시는 곳은 상가보다는 아파트 위주가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좀 찾고 계신 분들은 천호동 여기 좀 유심히 많이 보시고요. 아마 주상복합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재정비 촉진지구라 그래가지고 시범단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상복합으로 들어온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통행금지구역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가 예전에 출입금지구역이었죠. 근데 뭐 이제 조합총회 되어 있고 천호 3구역이죠. 여기는 그래서 성내 천호 여기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천재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투자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천호를 좀 유심히 보시고 관심 가져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민의 유튜브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민의 감기 걸려가지고 유튜브도 좀 뜸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감기 걸리지 마시고 특히 코로나 전염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구독하기